직접 조립을 했는데 안 된다고 보드 AS를 갔다 왔다고요? 예. 거기서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 메인보드 수리 센터에 갔는데 원인을 못 찾고 왔다는 거예요. 보드가 나갔다고 했다고? 보드가 나갔는데 4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좀 어디에 갔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그건 동네에 있는 건 서비스센터가 아니잖아. 이름, 거기 이름이. 그러니까 아소스 서비스센터에 갔다는. 아소스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수리비를 4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소스는 거긴 아니야. 아소스 서비스센터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소스 서비스센터에서 보드 교체하는데 40만원 달라고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서비스센터요? 거기 서비스센터는 아니고. 아소스 서비스센터는 아니었어. 서비스센터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리고 어떤 컴퓨터 가게라도 이거를 보는데 전원 한번 켜봐봐. 이걸 보는데 40만원, 보드 교체한테 40만원을 달라고 하는 일은? 켜봐봐. 네. 자, 정상이 뭐였지? 모니터에 15초에 이거예요. USB 디바이스. 자, 다시 이제 소리가 좀 이상한데 네가 혼자서 조립을 했다. 맞나? 예. 나흘 전에 네가 혼자서 조립을 했는데 예. 컴퓨터가 15초 뒤에 꺼집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면서 꺼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수리점에 갔다. 서비스센터에 예. 수리점이야? 수리점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뭐라? 보드가 고장났다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번 수리를 받아왔으면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줘야. 아니, 다음 아니, 수리를 안 받았어. 15초 후에 꺼진다. 뭐가 고장이라고 그러대? 메인보드 쇼트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메인보드 쇼트가 났다고 그랬다고? 네. 그래갖고 해가지고 40만원을 달라고 그래? 메인보드하고 막 파워 막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선이 나갔다 했다고? 네. CPU가 뭐지? 아무튼 2600. 그래가지고 수리를 안 하고 그냥 가져왔는데 어느 동네인데 그런 4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 40만원 컴퓨터 새로 한 개 사겠다. 바이오스로 아예 안 들어가지니? USB 디바이스. USB 디바이스 쪽에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말로 대충은 보이네. 예. 아, 이게 뭐냐 이거는. 일단은 부품은 다 분해를 할 거다. 니 컴퓨터 조립 일로 와.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이야기해라. 컴퓨터 조립 몇 번 해봤니? 아까 한번 해봤다 했지? 예. 똑바로 이야기해라. 거짓말이가 아이가. 왜? 저거 좀 줘봐. 그 한 번 해봤다는 게 말고 좀 더 센 거. 아, 한 번 해봤다는 게 그런 걸로 하면은 아 죽는다. 그 한번 해봤다는 게 동생 컴퓨터 파워하고 그래픽카드 교체. 그게 컴퓨터 조립인 게 아니잖아. 이리 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 예. 아, 스탠드오프도 두 개는 안 채워놓고 스탠드오프 뭔지 모르니. 이거 가까이 와. 이게 훅훅 휘어지잖아 이러면 부품이 힘이 가겠지. 예. 그 다음에 요건 왜 안 뜯었노. 그래픽카드 여기가 두 줄이잖아. 예. 그럼 뜯어야지. 고개 왼쪽으로. 예. 매뉴얼을 똑바로 보고 건드리다가 보드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 근데 예. 보드를 건드렸다고 해도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예. 아저씨가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예.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원인을 찾는 건 아니야. 아, 예. 뜯어보고 만약에 고장의 원인이 너에게 있으면은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알았다. 그럼 케이스 꺼내봐. 바닥에 내려봐. 세워 높이 아니, 놓지 말고 세워. 아니 롯데리아 새우버거를 불렀다. 새우라고 애를 보호해주고 싶었나. 네 목소리 들어갈 거다. 아 예. 초기 불량일 수도 있다. 부품의 불량일 예. 수도 있긴 한데 구글링하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눈도 또 많이 오지도 않아요. System will shut down after 50 seconds. USB 디바이스 오버. USB 디바이스 문제로 나오는 거를 봐서는 조립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가 떴었나? 네, 맨 처음부터 떴을 때 지금 봐서는 보드가 나갔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이거 USB 장치를 뽑아보라는데요? 뽑았어 지금. USB 하나도 안 꽂고 했는데도 마찬가지 그렇게 뜨거든. USB에 뭔가 끼어서 그럴 수도 있다. 커넥터 부분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고 15초에 알아서 꺼진다. 과전류가 나온다. 잠깐만. 점프 너 이거 점프 뺀 거 있냐? 플라스틱 캡 같은 거 뺀 거 있어? 오 소름. 네. 아니 잘하면은 안 사도 될 것 같아. 잠시만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저 용산 낮은 상가에 있는 코엘 서비스 센터인가요? 아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전에 거기 아소스 이벤트 때문에 갔었던 그 유튜브 하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통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A320M-K인데 USB 디바이스 오버커런트 스태츄 디텍티드 시스템이 15초 후에 꺼진다 그 메시지거든요. 점프로 해결이 안 되는 확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그거는 보드에 대한 과전류가 맞을 것 같고 네. 그 제품은 교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확실한 불량인 거네? 그렇죠. 이게 그럼 코이 건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에소스 프라임 A320M-K. 시리얼 불러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모델은
아이보라에서 수입을 했던 모델이에요. 아, 아이보라요? 아, 알겠습니다. 아, 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좀 한 번씩 아소스 관련해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예, 드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보드 불량이고 뭐 어떻게 고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래요. 교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다니까. 그 아까 간 데서는 수리비를, 점검비를 얼마나 받았다고? 8만 원. 네? 점검비를 8만 원을 냈다고? 뭘 했는데요? 한 거 없이 그냥 내라고 해요. 그래서 내고 뭐? 갑자기 와. 그래서 저희가 야 너무 야. 아니, 보기만 했는데 8만 원을 줘요? 네. 야, 그럼 우리 하루에 한 1000만 원 벌겠는데? 야, 60은 벌 거예요. 우리 하루에 몇 백만 원 벌겠다, 야. 와, 억대 연봉 되겠다. 억대 연봉인데 진짜.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보기만 했는데 8만 원을 내고 왔어요? 네, 아니, 분해도 안 해보고? 네, 그냥 맡기고 가라고 해가지고 맡기고 왔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네, 그럼? 전화 와가지고 받았는데 의미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맡기고 갔는데, 아, 이거는 어우. 제가 어디 잘못했냐 물어봤더니 메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대요. 메인보드가 잘못됐는데 다른 걸 볼 수는 없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저희가 그냥 아니 물론 저희들도 수리가 오늘도 한 두 분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못 파고 그냥 가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수리를 못 받는 거는 우리도 그렇고 다른 가게도 그렇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저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놔두고 가라 해놓고 전화하고 8만 원이면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보드 상태로 가지고 가라. 이 상태로 가져가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고, 조립을 할 때 조립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는 맞았어. 제 생각에는요, 그거를 8만 원을 거기서 주고 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고 한다고 다 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만 원, 2만 원이면 뭐 어떻게 뭐, 하지만 8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한다고 다 줘버리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왜 8만 원이 나왔는지. 그렇죠. 무슨 작업을 해도 8만 원. 나 우리도 앞으로 문 열고 들어오면 8만 원이다. 알았지? 문 열고 들어오는 나가는 모는 손님은 8만 원씩 받는 거야. 야, 입장료네, 입장료. 이야, 좀 너무하다, 그죠?